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옥수수나 감자밭을 망가뜨리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입니다. 한동안 피해가 잦아드나 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옥수수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옥수수 줄기는 맥없이 넘어져 있고 누렇게 썩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밭 주변 울타리엔 사람도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헤집은 겁니다. 멧돼지 피해를 입은 옥수수 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멧돼지가 먹고 남긴 옥수수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수확철에 맞춰 옥수수 3,000개를 주문받아놨는데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취소시켰어요. 찹찹하죠. 뭐 솔직한 얘기로. 1년 농사 짓는 게 헛됐구나 하는 마음이죠. 지금. 강원도 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9년 2,900여 건에서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를 한 해 만 마리 넘게 잡은 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멧돼지 포획은 6천 마리대로 줄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2천여 마리를 잡는 데 그쳐 농작물 피해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해 포획 개체 수가 적게 되면 그 다음 해는 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피해를 막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지 시설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방지 울타리라든가 전기 목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본격화되는 시기라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